다음은 특징적인 상황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뭐 게임 섹터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뭐 반도체라든지 뭐 제약 바이오, 자동차 같은 움직이는 섹터에 대한 좀 언급은 많았었습니다만, 뭐 게임 섹터에 대한 부분은 좀 거의 좀 언급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는 1분기를 좀 어떻게 보면 실적의 저점으로서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하반기를 좀 볼 수 있는 뭐 약간 제약 바이오처럼 여러 가지 좀 이벤트가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게임 섹터도 어떻게 보면은 좀 반등의 기미를 좀 모색을 좀 찾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뭐 게임 섹터 하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NC소프트라든지 뭐 크래프트 같은 종목들 뭐 어떻게 보면 1년, 2년 전에는 어떻게 보면 시세를 좀 상당히 이끌었던 어떤 성장주의 어떤 최전선에 있던 섹터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좀 많이 좀 부진했고 좀 낙폭이 강했고 또 시장에서 좀 관심이 많이 멀어졌던 섹터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에서 거의 이제 주가는 바닥이고 이제는 좀 실적이 턴어라운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그러한 이유는 지난 2년간 어떻게 보면 주가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개발 인력이라든지 마케팅이 좀 확대되는 부분들 결국 이제 게임사 자체도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비용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던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투자한 만큼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올 하반기 내년부터 분명히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제약바이오도 뭐 아스코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좀 이벤트가 있는 것처럼 게임 섹터 같은 경우도 국제적으로 좀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6월에 지금 이번 달이죠. 미국에서 서머 게임 페스트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행사가 열린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월에는 독일의 이제 게임스컴 이게 좀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빅 이벤트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에 일본에서 도쿄 게임쇼가 좀 열리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게임 섹터 같은 경우도 큰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좀 중소형 게임주를 좀 중심으로 외국인의 수급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결국 이제 글로벌 게임쇼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뭐 PC용뿐만 아니라 콘솔 게임 같은 개발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플랫폼에 대한 다변화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작들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기대할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넥슨 같은 경우는 워헤이븐,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뭐 붉은 사막,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피의 거짓말, 스마일 게임즈 같은 경우는 크로스파이어 같은 어떻게 보면 신작들에 좀 출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대감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약간 반도체 업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이제 업황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를 좀 예상을 하면서 지금부터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게임 섹터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저는 이제 관심을 갖고 하나의 좀 이제 관심 섹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 섹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이 모아갈 시기라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청원 FA님. 자, 특징적인 상황 짚어주시죠. 네, 저는 의료기기 쪽을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업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을 의미하고요. 매출 원가나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비용인데 이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매출액이 많이 높거나 그게 아니라면 비용이 상당 부분 낮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잘 가고 있는 몇몇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 공통점이 있다면 첫째로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클래시스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50%나 나왔고요. 비올이라고 하는 기업 또한 4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있다면 역시 240일 신고가를 지금 경신하는 모습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료기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미용의 측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치료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인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이 모든 기업들이 놓여있는 경영 환경이 매우 우호적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영업이익률의 기준이 되는 건 상당 부분 좋은 기업이다, 괜찮은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것에 따른 기준이
20% 정도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 상당 부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기업들은 거기에 15%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보이는 이 경영 환경 자체는 산업 전체로 본다면 여전히 성장기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그들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이 상당 부분 늘어나거나 판매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반해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타이트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판매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 상당 부분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입 장벽이 결코 낮은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영업을 어느 정도 해놓은 기업, 영업망을 구축해놓은 기업은 지금과 같은 결과를 계속해서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 그 중에서도 실적, 특히 재무가 매우 안정적인 기업들은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시장도 지금 괜찮습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일 신고가를 이미 경신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반적으로 240일 신고가를 경신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연초부터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시장이 좋기 때문에 240일 기준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오는 기업들 여러분들이 그런 기업만 눈여겨보시고 포트폴리오에 담아둔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호적인 경영 환경에 놓여있는 해당 섹터에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의료기기 관련주의 긍정적인 흐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이사님. 네, 게임 섹터에서 하나 좀 갖고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펄어비스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1분기 좀 실적 자체는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아침의 나라 업데이트가 좀 3월 말에 좀 진행이 되면서 1분기 실적에 좀 포함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펄어비스 캐피탈의 평가 이익 자체도 제거되면서 매출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아쉬웠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2분기부터 시작되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좀 좋은 이벤트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부 IP 같은 경우는 좀 꾸준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웹3 프로젝트 개발 및 투자 유치를 발표를 하면서 라인업이 더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붉은 사마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을 좀 완료를 하면서 마케팅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서머 게임 페스티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6월에 지금 메인 행사죠. 그리고 8월에 게임스컴까지 제가 볼 때는 연달아서 참여를 하면서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좀 제가 볼 때는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붉은 사막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유저사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마케팅 뭐 어떻게 보면 트레일러 영상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8월을 좀 앞두고 게임스컴을 좀 앞두고 약간의 좀 기대감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뭐 차트상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좀 쉬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8개월 동안을 좀 지지부진한 어떤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약간 좀 고개를 드는 모습들 이제는 조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분명히 관심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관계사죠. 빅게임 스튜디오가 지금 이제 지난달 25일에 한국과 일본에서 지금 블랙클로버 모바일을 좀 출시를 하면서 이와 관련돼서 지분법으로 제가 볼 땐 2분기 실적이 잡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분명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지금부터 충분히 좀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2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들 중에서 펄어비스 오는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원 FA님. 네, 비올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주가가 지금 지난 10월부터 약 8개월 동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도 가격 조정이 나올 만한데 한 번도 그게 나온 적도 없고요. 지난 5월에는 오히려 기간 조정이 옆으로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달 들어서 6월 1일 어제였죠. 어제부터 그냥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응당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매출 자체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기타 다른 기업과 다르게 특징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부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부정적인 인식이 경영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채는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상당 부분 세금 인하 효과도 발생하고 있고요. 부채를 어느 정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용도의 문제도 있기 때문인데 예전부터 비용을 이 기업은 차입에 의한 경영 자체를 크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 그대로 자기 자본만 가지고 계속해서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어제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월초가 되는 거죠. 월초에 이렇게 주가 흐름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달에 이제 들어올리겠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클래시스라든지 덴티움 레이와 같은 기업도 지금 월초보다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달에 의료기기 그리고 장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 부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비올 지금도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대로 특별히 꺾일 만한 악재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오히려 보합권에 있는 시점에서는 한 번 정도 매수세에 참여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목표 가격은 7,500원, 손절 가격은 6,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기기 중에서 비올 관심 종목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 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